야, 어이, 안전운전, 안전운전. 아빠 무서워. 자, 애들아 다 왔다. 자, 오늘 아빠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재밌는 곳 온다 했잖아. 어떤 곳이냐면 아빠가 만든 너네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 타워. 당신과 나의 특징을 이 타워에다가 적어놨어. 아, 그러면 내가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하는지 다 느낄 수 있겠네. 그럼. 이 녀석이. 나 못했나? 너네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인지 한번 올라가 볼까? 네. 자, 제작자는 잉여맨. 아빠다. 내가 만들었다고. 밟아. 어쨌든 올라가 보자. 자, 너네들이 읽어봐. 우리 아빠 찾지. 우리 아빠는 맨날 TV 보고 있으면. 그치. 맨날 뉴스나 다큐멘터리 보면서 주무신 너 아빠다. 자고 있네. 밟아. 아빠 안 잔다. 자, 이렇게 TV 보면서 맨날 자고 있지. 리모컨이다. 리모컨. 자, 리모컨을 밟고. 당신이 맨날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 리모컨. 맞지. 너 살려줘. 여기를, 리모컨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안 움직여. 나 살려줘. 자, 오케이. 왔다. 야호. 고마리가 좀 전에 처음이라서 그래, 여보. 이해해. 이해하지. 처음엔 다 어려운 거야. 아, 그럼. 한 시간 자면 될 것 같은데요? 아빠 안 잔다. 니아야, 오빠로서 니가 이해하렴. 아이, 저도 자고 있어요. 니 아무리 모자라도 니 동생이잖니. 나 모자라? 네. 빨리 와. 왔다. 아니, 가까이에서 점프를 뛰는 게 어떨까? 방금은 너무 뒤에서 점프했어. 그 혹시 우리 엄마 연변 사람이야? 빨리 오라. 자, 끝에. 자, 천천히 와. 천천히 와서. 오케이. 자, 가자고. 아, 이거는 마리온 올려줘야겠다. 내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자, 안 올려줘도 돼요, 아빠. 이야. 자, 좋다. 여기 아빠 주무시길래 리모컨으로 다른 채널 틀려고 하면 아빠가 꼭 안 잔다라고 이야기함. 리모컨을 딱 가져가려는 순간 아빠 안 잔다. 국룰이거든. 맞지. 아이고. 오케이, 잘한다. 역시 우리 딸이야. 아빠 나 너무 멋있다. 이야, 역시 우리 딸이야. 자, 그리고 모든 아빠 세수할 때 공감. 자, 아빠 공감 세수할 때 촥 알지? 아빠는 이제 남자기 때문에 세수할 때 싸대기를 꼭 때리시더라고. 그치, 공감하니 얘들아? 공감해요. 자, 그리고 이런 소리 내. 꼭 이런 소리 내. 기침 마시면 꼭 모든 아빠들이 맞춘 것처럼 세수하실 때 요란함. 맞아. 한번 보여줘요. 아, 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와. 완전 아저씨다. 자, 여기서 또 넘어가고 화장실을 지나서 지나. 자, 변기를 지나. 자, 변기 조심해. 안거든. 네. 자, 천천히 와. 여기 스키드비 톨렛이네. 너네들이 좋아하는 재민이들이 좋아한다는 스키드비 톨렛이라고 해서. 스키드비 덤덤. 아빠가 피규어 갖고 왔는데 뭐 유행이 지난 건 아니지? 아빠 너무 유행 지났어요. 이건 청국장 수준이에요. 아, 뭐 유행이 지났다고? 그럼 요즘엔 뭐가 유행하나? 뭐 그게 유행하나? 그거? 그 말랑이? 요즘 애들은 유행이 참 빠르단 말이야. 아, 아빠 말 걸지 마요. 아빠랑 얘기하면 냄새나. 어? 아니, 벌써 사춘기냐고. 뭐야?
아빠가 로션 바를 때 소리 엄청남. 얼굴을 싸대기 때려짐. 알지? 아빠 로션 한번 발라볼게. 네. 아. 아니 아빠 안 아파? 아 나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빨개 지금. 아빠 아플 것 같아. 타닥타닥타닥. 아빠 휴대폰 특징. 아빠 아이폰 절대 안 쓰시고 갤럭시만 쓰심. 아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산복 입고 상 정상에서 찍은 사진. 아니면 낚시터 가서 물고기 잡은 사진임. 아빠 잘 때 특징. 아빠 코골이 소리가 무슨 오토바이 시동거리는 소리나. 그래서 엄마가 맨날 아빠랑 같이 못 잔다고 말함. 어 못 자겠어. 맞아 맞아. 당신 코골이가 너무 심해. 여보 한번 연기 좀 해줘 여보.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숨을 막아버릴 수도 없고. 그래도 저번에 베개로 내 코를 막고 있더라고. 나 죽을 뻔했잖아. 나 암살당할 뻔했잖아. 내 보험금 때문에 그래 여보? 아니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표현은 서툴지만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아빠에게 오늘은 상해본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자 아빠 사랑해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야 리아야 너는 용돈이 없으면 살아간다고 말을 하더라. 응? 아빠 너무 구려. 자 리아 여기 자 2만원 사랑해요. 그래 그래. 자 우리 엄마 특징. 엄마다. 자, 우리 엄마 특징.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TV에 나오는 아이돌보다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해줌. 리아야. 나? 너는 방탄소년단보다 네가 더 잘나고 잘생겼어.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리아. 우리 리아. 차은우에 이은 제2의 차은우가 될 생각을 맞아,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엄마! 그러다가 앞을 달려요. 어? 방언녀? 아, 나? 아? 아, 바로 말이? 괜찮아. 그래, 그래. 그 얼굴 그렇게 그 여자애들처럼 생긴 애들보다 네가 더 잘생겼어 리아야. 네가 최고야. 우리 너가 리아가 제일 잘생겼지. 왜 여자친구가 없나 몰라. 내가 엄마 말 안 들을 때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은? 너 다리 밑에서 추워왔어. 나 그 들어. 우리 아들 공부해. 이거는 당연히 다리 밑에 주워 왔던 게 아닐까? 나 그 들어봐. 아, 가보시죠. 그치. 꽝. 나를 밟고 지나가. 이게 바로 야 이거 얼굴 밟아,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아. 밟아. 그거 페르니오. 밟아. 그러면 안 돼. 자 엄마가 밥 먹어라는 소리에 나가면 밥 먹어. 막상 나가보면 상에 아무것도 없음. 이제부터 준비 시작. 식사 맞아. 준비가 끝나 있다. 이거는 무조건 1번이지 알지? 무조건 1번이지. 아 나갔더니 5분 뒤에 나가. 내가 아프면 엄마가 하는 말은? 뭐지? 컴퓨터 휴대폰 많이 해서 아픈 거라고 함. 공부 많이 해서 아픈 거 아니니? 제발 이런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발. 맨날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를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컴퓨터 휴대폰 많이 해서 아픈 거라고 함. 이게 정답이긴 하지. 오! 아빠 나 자신이 없어. 먼저 가세요. 나 자신이 없어. 점프하고 매달리면 돼. 나 먼저 해. 오이? 오. 오. 잘하던데. 샵! 자. 여보도 가. 우와. 요즘 애들이 그 젠모타인가? 그 타워를 좋아한다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거 독수리 그 타자로 10시간 동안 만들었어 이거를. 너네들을 위해서. 어때 감동이요? 아빠 최고. 감동 먹었어. 이게 10시간? 내가 가보자 갈게. 아유 가보자. 아유. 우와 아빠 잘한다.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여보 유행 아니요? 타워? 모르겠어. 난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그래요? 출발. 나 빨리 와. 나 갑니다. 예예. 와. 우리 딸은 아빠보다 컴퓨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와. 너 뭐요? 난 나요. 태초 같네?
우리 딸 2차 도전이요! 열정! 열정! 열정이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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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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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 됐는데? 예! 와! 이야! 우리 딸 캐리! 캐리! 엄마 아침에 깨울 때 특징! 오, 뭘까 여기, 뭘까? 자,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리안해. 그 다음에 1분 뒤. 어휴, 시간이 몇인데? 만화책 보는 것 같아서 재밌다. 늦었어! 벌써 9시야! 학교 가야지! 어, 9시! 지각이다! 근데? 어? 어? 마리가 없어졌다. 아니, 사라졌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일어났더니 지금 7시밖에 안 되었는데 왜 깨우신 거야? 맞아. 시간보다 훨씬 일찍 깨우긴 하지. 30분 막 1시간 일찍 깨우시잖아. 자, 공감, 맞아, 공감. 맞아. 공감이지? 맞아, 공감, 맞아. 공감.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9시에 깨웠으면 얘가 오히려 엄마한테 역적네. 그거 인정. 진짜 엄마한테 9시였으면... 엄마 왜 지금 깨웠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안 깨웠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는 현명하신 거지. 그치, 그치. 짜잔. 역시 우리 딸이요. 열정, 열정 이렇게 또 올라왔어. 열정, 열정, 열정. 우리 엄마는 거룩고 천재인데. 아, 이거 뭐 더 공감할 거야. 아, 올라오면 알려줄게. 올라와봐. 아, 야, 몰라. 나 올라가는 거. 도대체 엄마가 왜 천재인 거, 어? 자, 이건 진짜 공감할걸? 분명 여기에다가 두었는데 어디 갔지?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어디 간 거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지?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침대 밑에 있나?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물건. 아, 내 물건. 아, 여기 놓았나? 아, 안 보여. 대체 뭘 잃어버린 거야? 엄마! 여기 있던 제 물건 못 보셨어요? 아, 잘 좀 찾아봐. 그게 어디 가겠니? 아, 계속 찾고 있는데 없다고요. 너가 잘 안 찾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데? 아, 이거 진짜 공감. 헐, 내가 찾을 때 없었는데? 맞아. 야, 이거 진짜 공감. 엄마가 찾으면 엄마 다 찾아. 엄마 천재 맞네. 나 왜 떨어져? 저게 나락인데? 아, 진짜 여기서 떨어져 버렸네. 얘들아, 아빠 갈게. 네. 아빠는 이래도 떨어져도 그냥 다 다시 올라와 버려. 왜? 아빠는 항상 열정 있으니까. 아, 나 여기 왜 못 올라가겠지? 야, 여기 아빠가 올라간 그 지리산인가 한라산인가 거의 정상 같구만. 사진도 엄마, 안 봤어. 파이팅. 뭐야? 여보 떨어졌어? 여기가 안 띄워져요. 여보,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같이 등산 가자 했잖아. 아유. 아, 어쨌든 얘들아, 여기 어유, 엄마 아빠 타워를 깨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사진 한 방 찍자. 원래 등산 등산 정상에 오면 사진이요, 무조건 카톡 프로필 사진. 맞지, 맞지. 엄마 없는 엄마 아빠 타워구만.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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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아유, 잘 나왔네 이거. 야,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 해야겠다. 아유, 좋다, 좋다. 찰칵. 아이, 비켜봐, 너 말고. 꽃사진, 꽃사진. 이거 우리 와이프 이거 카톡 프로필 사진 해야 돼. 누가 꽃이게? 꽃은 여기 있잖아. 까꿍, 누가 꽃이게? 니야, 밀어버려. 응? 네, 저리 가. 응? 밀어버려. 응, 안 밀려, 응, 안 밀려. 응정포할 거야. 응, 안 밀려. 밀어버려. 응, 자, 어쨌든 밀려. 자, 오늘 잉여맨이 직접 만든 엄마 아빠 타워 끝! 쪼! 민둥맨님, 별주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는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고은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